신앙 목사되려면 총신나 장신을 가야 되는데 예, 예.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. 그 성적 가지고 장신 총신나는 좀 아깝다 이 말이야. 예. 그래서 뭔가 연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지 연대가 그래도 권위가 있어. 예, 예.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에 장신으로 예, 장신으로 가려고.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 잘한 거야. 저는 이제 뭐 상고를 나왔지만 그래도 뭐 한 군대 제대하고 한 6개월 공부해서 아니 군대 신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. 아, 그래요? 다 아무나 나도 그때 가고 싶었지만 나는요 꼴통이 가도 못 갔어. 갔는데 그런데 왜 주사파의 대장이 된 거예요? 누가 보셨어요? 아니 우선 그 당시 저에게 젊은 시절에 가졌던 것이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그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. 아니 왜 주사파에 됐냐?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우니까 그 처음에 젊은 저에게 모든 지금 현재 가진 자들이 적이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악으로 만들고 있다.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명이고 혁명의 말로 최대의 선이다라고. 배웠어요. 이게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뭘 배우는지도 잊어먹었어요. 내가 가르쳐줄게.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 잘 보라고.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. 이 교수님이 다 까먹어가지고. 정교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.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 증거는 뭐냐.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따로 사는데 둘이를 붙여놓으면 남자 여자가 딱 합쳐지면 새로운 무엇이 하나 생긴데 뭐냐? 사랑이 생긴다. 뭐가 생긴? 그와 같은 원리로 사람을 둘이를 붙여놓으면 하나님을 만들어낸다. 요렇게 말하면 뿅 가버려요. 그냥 뿅 가버려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상기도 다닌 거 다 거짓말이구나. 원래는 상기도는 다녔죠. 그 가문 받으려면 뭐 이렇게 나무 하나 뿌리 뽑으라 해가지고 열심히 조그마한 나무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쥐야! 나무도 안 뽑히고 가문도 안 들어가지고.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종교란 민중의 악편이다. 그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악평을 주듯이 자신의 아픔을 잊게 만드는 그런 장치다. 그래서 종교랑 박멸돼야 된다고. 그래서 이놈이요 인종성을 가르쳤대.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신세 초진 사람이 한두 명이야. 그 언더스크리 밑에 숨어서 세월호 때 목사님 그 앞에 그 세월호 때 그 사회로 위원장했던 친구가 있어요. 연대 신학과 출신인데 예, 그 친구가 저희가 세미나에서 신앙을 얻게 만든 친구. 목사 되려고 들어왔던 놈을 야 인마 이 세상에 신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해서 세미나에서 그 친구를 그 신앙을 얻게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세월호 때 그 뭐야 그 단원에 안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장놈보다 더한 장놈. 어쩌면 조금 신화롭게 만들었으니까. 근데 이런 잡놈을 누가 이렇게 돌이켰느냐 하면은 유금주 교수 아내가 어떻게 꼬셨냐 하면은 야, 너 말이야 난 만나고 난데 맨날 내가 교수에서 돈 벌어놓은 거 아니야. 내 돈 다 갖다 쓴 거 아니야. 지금까지 일생 동안 단 100만 원도 나한테 갖다 준 적 있냐. 야, 이 개새끼야. 그리고 내가 나한테 드는 거지 빌려간 돈 뭐 3천만 원, 5천만 원 그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정다운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려나. 네. 정다운 목사 설교를 들으면 내가 5천만 원을 안 받겠다 이거야. 탕감해준다고. 그러니까 이거 돈을 마누라한테 안 갚기 위해서 내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. 듣다가 그냥 깨쳐버린 거야. 처음 들은 설교가 진짜 연결해 와는 설교입니다.
제 처음에 깨는 설교가 7대 명절에 7대 명절로 나타난 분이시죠. 저는 살다 살다 그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적어도 그 뭐야 그 탄생인 그 다음 탄생 고난 고난을 왜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. 요배 그 욕기가 스스로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실은 욕은 저는 그냥 동화로 읽었거든요. 아니 제가 신학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. 욕은 그냥 우화 이야기다. 소설 쓴 거다.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연대신대는 모르겠어요. 아멘! 탄탄해요, 탄탄해. 청교도 신학을 가야 됩니다. 제가 청교도 신학을 읽기 전에. 고맙습니다. 자,